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안성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파 이단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좋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어디로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무엇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접합니까? 주로 영접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은 자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하신 말씀인데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주인 되겠다. 내가 너의 주인 되겠다. 그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문을 열어라.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이 문을 닫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서 주인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명령하지 못하도록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들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지 않고 문을 닫아 걸고 예수님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거기 계십시오. 밖에 계십시오. 나의 문제는, 내 문제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내가 내 문제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명령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서 내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요를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은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풍요를 누리며 쾌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교정하고 내 삶을 고치며 바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회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에서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구원은 단회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에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계십시오. 저는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고 나는 마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과 맞먹을까봐,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서 명령하는 것이지, 너를 사랑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마귀는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과 애들 말로 맞먹기를 원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이고 멸망이고 주님의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즐거워하고 그 명령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명령을 내 삶에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출 때,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명령을 순종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뻐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의 권속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서 구원에 이르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종의 자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즐거워하며 그 명령을 실행하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제 영원한 복락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고 한 영혼도 실패하지 않고 한 영혼도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겨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서 가장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